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균 팀장님. 네. 아, 중국의 니켈 업체가 상장을 하면서 홍콩 증시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국의 니켈 업체 리젠드라는 회사가 홍콩 증시 상장을 하게 되면서 니켈 관련주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테마에 어떤 상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관심은 이 홍콩 증시 상장, 그러니까 리젠드의 중국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니켈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상대 좀 소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니켈 생산 거래업체인 리젠드가 오늘 이제 상장을 합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을 통해서 6억 달러 정도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 리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 오비섬에서 니켈 코발트 제련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튬이란지 어떤 다른 2차전지 소재 원료뿐만 아니라 지금 니켈 같은 경우도 확보가 전쟁이니까 확보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켈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현재 공급받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활을 현재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중국의 GEM이라는 회사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니켈 확보에 대한 이 격전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소재 원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포스켐텍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와서 좀 부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원료 뭐 코발트까지도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오늘 니켈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SK온 에코프로 합작사가 2024년 3분기부터 뭐 니켈 3만 톤을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재 원료 같은 경우도 탈중국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STX 그리고 웰콘한텍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LS 그리고 KG케미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케이블망이라든지 전선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사업으로 황산 니켈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그 KG에너온인가요? 이 회사를 통해서 현재 황산 니켈 사업이라든지 황산 코발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때 순환매 돌게 되면서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니켈 관련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니켈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STX, LS, KG케미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DNC 미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컨텐츠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웹툰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확장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대해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장초반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은 IPO를 현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카카오엔터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와 연관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웹소설이라든지 그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이 웹툰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를 출범을 해가지고 현재 미국 쪽에서 이 웹툰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현재 웹툰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이제 그 웹툰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엔터가 이 회사 지분을 한 23%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 어떤 따로 웹툰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뭐 국내 쪽이라든지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또 이 DNC 미디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더라도 최근 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쪽에서 어쨌든 2%가량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변화가 생길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차트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23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그 이전에 상승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이 매수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대비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차트적인 기대감도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상단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되도록 싸게 매수하자 이 말씀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